자, 그러면은 파트 2를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파트 2에서 일단 저는 이거는 제가 태그 2 영상인데, 사실 태그 2 영상을 가지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유튜브라던가 녹화해둔 영상 자체가 세븐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태그 2 영상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태그 2는 제가 이제 두바이 이번 대회, 이번 10월달에 다녀온 두바이 대회에서 메인맨이랑 친구와 함께 게임한 캐주얼한 게임을 한 건데, 그거를 영상으로 남긴 거예요. 메인맨 채널에 영상이 있는 거고, 이 영상을 이때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좀 행신카드로 그런 개념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예시로 가져왔고요. 이 동영상 속에 제가 상대하는 캐릭터는 하이아치 데뷔전 카즈야입니다. 이세 캐릭터를 상대로 행신카드를 사용하는 스팟이 좀 나왔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 상대방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랑 게임을 많이 한 친구가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정보가 되게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되게 디폴트하게 베이직한 정보만으로 게임을 했다는 거고, 저는 그런 정보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게임할 수밖에 없었다. 즉 주관적인 나의 뭐 우리의 심리전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객관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실제로 게임한 영상을 이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 제가 주인공을 피하고 뛰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귀신권을 피하고 띄운 시점을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 다음에 통발 다음에 여기서 그쵸.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귀신권을 피하고 띄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상대 기술을 피하고 띄웠네요. 이런 거지만 생각해보자면은, 왜 내가 시계행신을 쳤고 어떻게 예측한 듯이 딜킬을 했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보면은 뭐 시계행신이지만, 제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시계행신을 했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을 다시 통발을 막히고 귀신권이 나오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말고 죄송. 잘못 눌렀어. 한 이쯤인가? 여기죠. 여기가 통발이 막히고 이제 헤이아치가 달려드는 시점인데, 통발이 막힌 시점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우리는 통발이 막힌 시점에서 상대의 기술 범위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자임님 저기 있어요. 두바이 같이 갔잖아요. 저분도 이제 스파 우승했고, 저는 저것도 우승하고, 스펠권 우승하고.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할게요. 통발을 막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통발을 막힌 시점에서 제가 데빌진이고 상대가 헤이아치인데, 데빌진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효율적인 움직임을 쳐보자라고 생각을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행신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헤이아치의 기술 범위를 생각해보자면은, 먼저 이 거리에서 헤이아치의 기술이 뭐가 나올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헤이아치의 기술이 나온 거는 대표적으로 초풍. 초풍은 약간 나올 수 있지만 거리가 짧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초풍, 뭐, 악마손, 안무르, 귀신권, 나락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 거리에서 이 다섯 가지 기술은 전부 다 시계행으로 피해집니다. 초풍과 나락 같은 경우는 대시 하셨는 이상 리치가 짧기 때문에 저한테 제 시계행에 저도 거리가 안 닿을 것이고, 귀신권과 뭐 안무릎과 그리고 악마손 같은 경우는 제 시계행을 하면은 제 시계가 못 따라올 거라 판단해서 저는 시계행을 했고요. 물론 헤이아치 입장에서 뭐 시계행을 예상해서 호밍기 돌려도 되지만, 호밍기는 사실 좀 느리고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헤이아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데미지를 좀 뽑고 좀 이지선다를 걸거나 그런 기술들, 즉 중단과 하단을 쓸 여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시계행신을 하고, 그 와중에 대시에서 쓰는 기술 혹은
대시 홈기들 감안해서 대시하고 살짝 멈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약간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멈추고 초풍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 스팟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이나요? 여기서 이제 제가 시계행신하고 무작정 횡보 땡기는 게 아니라 시계행신하고 가드함으로써 상대의 직선 기술들 그런 역선이 피해버리고 상대의 호민기를 고려했으면은 아마 나왔다면은 아마 호민기라던가 대시초평 뭐 대시나락 같은 게 나왔다라면은 정말 뭐 제가 막았겠죠. 좀 느리게 좀 느리게는 이게 짜방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짜방 깔 준비를 못하고 좀 느리게라 저도 좀 느리게 보고 싶은데 아 죄송합니다. 그런 기능은 없어서 짜방을 만들지 않는 이상 보통 비디오 플레이에는 그런 게 없으니 이건 없다. 여긴 없다. 그러면은 그 스팟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대시 가드가 아니라 시갱신 가드 한 거예요. 여기서 통발이 막히고 펭션하고 딱 잠깐 멈추죠? 딱 멈추죠? 이 가드하는 타이밍에 상대의 대시 기술이나 상대의 호밍이 나왔다면은 그걸 막았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직선 기술은 피하고 호밍 기술은 막는다는 생각 혹은 대시 기술을 막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이게 보통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곰플레이어 이런 게 아니라 곰플레이어가 지금 또 안 돼서 영상을 다시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프레임을 떨구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파 플레이어도 아니에요. 다음파 플레이어 키면 곰플레이어나 다음파 키면은 제가 이걸 당연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프로그램이라 다시 한번 그 스팟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갈게요. 딱 잠깐 멈추지. 이렇게 딱 멈추잖아. 여기서 이렇게 멈추잖아. 그러니까 제가 쭉 당기는 모습이 아니라 아니 쭉 당겨도 상관없어요. 쭉 당겨도 피할 건 피했어요. 저거 피했을 거예요. 쭉 당겨도 악마성 피하고 귀신 건 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쭉 당기면은 상대의 대시에서 나오는 기술이나 대시에서 그 호밍기라던가 그러한 기술들에 제가 방어를 충분히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횡신 가드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행신가드 첫 번째 모습이고 이제 같은 이 플레이어 상대로 데뷔진 상대로 그 똑같이 행신가드를 사용하는 스팟이 나와요.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이쯤인데 먼저 2번 라운드를 한번 시청을 해볼게요. 아 여기만 보면 돼. 딱 여기만 보면 돼. 무슨 일이 진행하는지 잘 안 보이죠? 다시 한번 약간 시간을 앞당겨서 보여드릴게요. 한 이 정도? 제가 헤아치로 앞무릎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유심히 봐주세요. 앞무릎하고 피하고 띄우는 거 덮어했나? 앞무릎 쓰는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데뷔진한테 여기 어때요? 피했죠? 자 지금 보셨다면은 제가 암호를 하고 상대가 초풍을 했는데 제 헤이아치가 시계행신하고 떡포 때렸어요. 이것도 횡보가 아니라 딱 보면은 시계행신하고 백대시로 잠깐 멈춘 모습이 잠깐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안무는 막히고 딱 거기를 보여줘. 봐봐. 여기서 안무는 딱딱 멈췄지. 딱딱 들어갔지. 한 번 더. 딱딱. 오케이. 보셨나요? 자, 여기서 왜 딱 멈췄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안무를 막힌 시점에서 저의 마이너스 프레임은 한 크진 않지만 2, 3분 정도 될 테고, 모르겠네. 아무튼 일단 마이너스 프레임이니까 그 기술 유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일단 수비적으로 가야 되고, 수비적인 횡신 움직임을 칠 텐데, 여기서 왜 잡다니 그럼 시행신 치는 이유가 정확히 뭐죠?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자, 앞무릎을 막힌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상대의 기술 범위는 뭘까 생각을 먼저 해보자면은, 초풍, 나라, 악마손, 아래 엠발, 9RK, 뭐 공창각 정도 있겠죠? 이 중에 데미지를 우리한테 크게 주는 초풍과 나락은 시기를 피해지고, 악마손과 악마발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완벽히 대처를 못하죠. 우리가 하단을 보고 막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방어를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초풍과 나락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전제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시계의 행신을 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시계의 행신 나왔죠. 시계의 행신을 치는 와중에 어차피 초풍과 나락은 상대방의 대시를 하지 않는 이상 피해집니다. 횡신과대도 피해집니다. 횡보에도 피해지지만 피해져요. 근데 우리가 횡보를 길게 땡긴다면은 상대가 대시 초풍한다던가, 혹은 아마 모른 말 훈계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갑자기 막 대시해서 막 이러면은 숙보정이 되고, 우리가 횡신하고 횡보하는 그 걷는 타이밍에 기술을 히트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횡신 가드를 하면은 방어를 최대한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초풍과 나락은 피하면서 호밍기는 막거나 상대에게 대시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 비디오에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앞무릎만 보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앞무릎 횡신가드 뿅뿅 때리죠. 이렇게 짧게 횡신가드 하면은 상대가 뭐 대시에서 축구정을 해야 가겠죠. 저 직선적, 일단 저런 직선 기준은 절대 못쓰고, 쓰고 싶다면은 축구정 해야 하는 건데, 축구정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상황상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이거는 뭐 상대방에게 축구정을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의 그런 즉각적인 프레임 등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말로 여기서 막말로 상대가 막 대시해서 더 축구정하면 할 수 있잖아. 우리는 다시 막 아무렴 해도 되고 다시 떡밥 막 해도 돼. 일단 상대와 내가 횡신가드를 이해한 플레이어라면은 상대방은 당연히 우리가 횡신가드라고 알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상대가 대시하거나 혹은 참거나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 상황에서 역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저는 방금 데뷔진한테 시계행신가드로 때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한 번만 다시 보고 다음 예시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이죠. 때렸죠. 이렇게 말이죠. 제가 이렇게 시계행신가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사실 무서우면은.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에서도 이렇게도 이런 순간에도 횡신 아예 안 쳐버린다면은 상대의 직선 기술에 우리는 노출될 것이고, 저런 초풍 압박을 계속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게임이 장기적으로 불리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그만한 스팟에서 조그만한 프레임 상황에서도 횡신가드를 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가드 제가 보셨듯이 아까도 그렇지만 횡신하고 가드를 짧게 하고 땅땅 때렸잖아. 딜캐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프레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횡보를 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횡신가드에도 어차피 횡보나 횡신가드 어차피 피해진 건 똑같이 피해지지만 횡보는 걸는 게 더 길으니까 횡신보다 상대의 호밍이나 대시 공격에 좀 노출될 영향이 많은 거죠. 여지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제가 이제 카즈 이브 이 카즈랑 하다가 나온 스팟인데, 일단은 한번 이번 라운드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기용권을 막는 부분이 있어요. 기용권을 막는 부분이 있어요. 횡신하다가 딱 막어. 그거를 유심히 봐주시고 이번 라운드 잠깐 볼게요. 카즈야한테 갑니다. 카즈야한테. 카즈야가 나와야 돼. 나왔다. 어때요? 기용권 막았죠? 어때요? 기용권 막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용권 타이밍에 제 헤야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주세요. 여기서 어때요? 분명 헤야치가 시계응신을 치는데 기용권을 막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횡신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이거 제가 움짤이 없어서 좀 프레임에 못 느끼해서 잘안 보여드리지, 못 보겠지만, 다시 볼게요. 한 발짝 움직이지 않나요? 여기 아니구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움직이지 않나요? 어때요? 카즈야 입장에서 기용권 했는데 나는 땅땅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DK를 했죠. 보셨죠? 기용권 나오기 전에서 다시 한번 상세 설명을 드리죠.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한 29초로 넘어가 볼까? 이 정도. 여기서 딱 기용권은, 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먼저 카즈의 기술 범위를 생각을 해보죠. 제가 헤야치로 외부 종가리기 1타가 막혔어요. 그렇다면 역시 제가 카즈야가 당연히 미세하게 프레임 이동을 가져가고, 물론 이게 1프레임, 2프레임 차이라서 카즈야가 완벽히 압박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프레임이 넘어갔으니까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저 카즈야가 유리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카즈야 기술을 막은 시점에서 카즈야의 기술 범위 생각해 보자면은, 보통 초풍나랑 악마발 혹은 기용권, 제 초풍나랑 악마발이 나올 테고 직선 기술로, 그리고 이제 내가 횡신 칠 곳을 예상했다면은 호민기 기용권을 할 것일 텐데, 이러한 범위 상대로 횡신가드를 하면은, 시계횡신가드를 하면은 이러한 범위 상대로 완벽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시계행신 안 쳤다면은 초풍나랑 악마발에 그대로 노출됐을 것이고, 그걸 강제로 막아야 됐을 것입니다. 좌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시계행신 움직이고, 그 와중에 시계행신을 움직이면서 초풍나랑 악마발, 좌종 이런 그런 직선적인 이선들을 차단해버리고 호민기도 막음으로써 좀 효율적인 움직임이 나왔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만,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두번 정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죠. 어때요? 제가 실제로 짧게 횡신하고 따다닥 때렸죠? 짧게 횡신해도 어차피 초풍, 나락, 좌종, 악마발 피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악마발이 안 피해져도 그건 데미지를 크게 입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도 그걸 예측했다는 듯이 기용권을 하지만 저는 막은 다음에 때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여기서 갑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채팅방에 어떤 분이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번만 더 봅시다. 네 번만 더 보죠. 자, 네번 간다. 네번 간다. 땅땅땅. 한 번. 좀만 더 땡겨서 한번더 간다.
땅땅땅 두 번 한 번 더 간다 가종 땅땅땅 세 번 마지막 갑니다 막히고 시연신 땅땅땅 자 이게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캐주얼 게임에서 실행을 한 것이고요 물론 기용권이 매우 느리다 매우 느리 그 기용 이거는 사실 상대방의 직선기술 프레임과 호명기 프레임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리고 직선기술이 얼마나 잘 표현하냐에 따라서 갈리겠죠 근데 기용권 같은 경우는 기용권에서 빨리 나오니까 바로 딱딱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나락, 초풍, 좌정은 좀만 해도 피해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이렇게 해도 피해지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 조금만 움직이고 이 조금만 움직인 것은 기용권의 프레임이 빨리 나오지만 기용권을 차단하는 느낌이 딱 그 차단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가 실제로 플레이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어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론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횡신가드를 함으로써 이 기본 움직임에서 상당히 압박을 당하는 타이밍에 횡신가드를 함으로써 상대의 직선기술을 피해버리고 홈기는 막고 들캐를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애매한 선택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디폴트한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시 또 제가 남발은 군무이라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의 뭐 드라곤오프의 영각이나 레오의 전소녀 같은 피하기 힘든 상대 이지성대가 나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횡신가드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하단이 안 펴진다면은 뭐 횡신을 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바로 막는 게 의미가 있겠죠 혹은 횡신 남기를 한다던가 네 무조건 남발을 하기보다는 좀 상대방의 뭐 캐릭터와 제 거리 그리고 기술 상대 뭐 에너지 시간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심화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횡신가드는 이렇게 상대 즉각적인 아까 기용권 나오는데 그게 그런 뭐랄까 즉각적인 상대의 프레임 이득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방금 제가 카지아의 직선 이지선단을 피하고 기용권을 막고 들게 한 것처럼 그런 기술이 나오는 즉 카즈아의 이득인 상황에서 이런 프레임 이득을 정확히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나락과 좌종은 차단을 함과 동시에 기용권도 내가 차단해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카즈아 입장에서는 전략을 바꿔야 되고요 선택을 바꿔야 되고 무슨 뜻이냐면은 카즈아 입장에서는 방금 프레임 이득을 가져왔지만 실제로 공격을 쉽게 못하고 호명기도 실제로 못쓰고 그렇기 때문에 대시를 한다던가 백대시 한다던가 혹은 좀 더 자잘한 기술을 써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야겠죠 실제로 좀 잘하는 카자였다면은 방금 같은 경우도 프레임 이득이 생겼다고 이지를 걸거나 기용권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 대충 생각을 하고 빨간단 주황단에서의 모습이라면은 보통 저런 상황에서 대시에서 다시 한번 축을 맞추고 초풍이나 이직을 압박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무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대시하게끔 우리가 강요를 하는 것이고 축구정하게끔 전략을 바꾸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으로 좀 더 장기적에서 상대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가 이것도 이해해 나도 이해 알았어 그러면은 우린 한 번 더 넘어가, 진짜 심화 과정인데, 한 번 더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설령 마이너스 프레임이지만, 다시 한번 지리기라던가, 횡신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를 다양하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기술을 막혔어. 방금처럼 해와치 웨이브 종거리 1타 막혔어. 상대가, 너 횡신가다 할 거지? 나 웨이브로 축구정 할래. 대치로 축구정 할래. 아, 어쩌라고. 근데 떡포 막 질러, 내가. 그냥, 아무튼 막 질러.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고객업부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카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터지는 거죠. 아, 제가 저거 지르는 것도 보여줬고, 횡신가다는 것도 보여줬는데, 나는 프레임 이득을 가져왔지만, 정말 이 프레임 이득을 활용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강요를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고객급에서 나오는 전략이에요.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사실 횡신과드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짧게 딱딱 하는 거야. 뭐 이론, 여러분들 이론, 나는 아몰랑, 이론 몰랑 이러면은 그냥 딱딱 하세요. 딱딱 진짜.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쉽게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 이런 라스가 왔어. 라스가 원잽하고 웨너퍼를 해. 우리 횡신과드 안 하면 그 웨너퍼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웨너퍼 혹은 이런 하단 짬발 앞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원잽을 막은 다음에 횡신과드를 해. 그걸 웨너퍼를 피해지고 설령 다른 하단이나 다른 홈기를 맞더라도 웨너퍼를 피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압박에서 조금이라도 막 벗어난다는 그런 거죠. 아무튼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